안녕하세요, 히트입니다. 제가 오늘 찾은 이곳은 평택호 본류권을 찾았습니다. 자, 현재 본류권에는 마름 수초가 듬덩듬덩 자라나고 있는데요. 자, 5월달 본류권에서 큰 붕어가 나오는 곳이죠. 항상 수도권에 있는 많은 조사님들께서 이 평택호에 있는 본류권 이 라인 쪽으로 쭉 출조를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 이곳에는 이제 잉어 산란과 함께 큰 붕어들도 연안 가까이로 이제 붙어서 대물 붕어가 슬슬 눈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서 오늘 밤낚시 위주의 낚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폈는데요. 아홉 대 편성했고요. 맞바람이 정말 살벌합니다. 역시 평택호. 투척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자, 한낮에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덥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해질녘 그때 집중적으로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 평택호를 선택한 이유는 현재 이곳에는 잉어들의 산란이 이루어지고 있고 산란 후를 마친 대물 붕어들이 연안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름 새순에 이렇게 알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알들을 먹으려고 붕어들도 연안 가까이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순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마름 밭 평택호는 이때가 가장 큰 피크입니다. 자, 이 피크 타임 오늘 이곳에서 한번 즐거운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낚시할 시간인데요. 한낮에는 너울 때문에 정면 바람 때문에 낚시를 못했고 현재 이 포인트를 보시면 마름 사이사이에 띠를 많이 세워놨는데요. 특히 이 경계라인 브레이크 라인 쪽으로 쭉 펼쳤습니다. 이 정치망 사이를 두고 양쪽 갈래에 대를 편성을 했는데요. 사이사이에 세우고 싶었는데 긴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저 마른 사이를 뚫고 내려가지를 못해서 자,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총 9대 오늘 이곳에서 멋진 붕어 한 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침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사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분 글루텐이 없었는데 옆에 계신 우리 한 저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구독자님께서 어분 글루텐 잘 먹으니까 이거 한번 써보시라고 저에게 이렇게 줬어요. 저는 글루텐뿐이 없었는데 바람 부는데도 한번 이 미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어.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뭐 캐스팅 자체도 불가하고요. 야, 이게 엄청납니다. 엄청나. 바닷가 방파제에서 민물 썰물에 그 바람을 맞는 것 같아요. 자, 현재 시간 9시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1박을 하신 조사님들이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하세요. 하나는 지렁이에 폭발적으로 입질을 한다.
또 하나는 어분 계열의 글루텐을 쓰는 게 좋다. 9시에 근처에 있는 낚시점 가서 미끼 구해 왔습니다. 가져간다. 오, 개 잡았어. 우와, 이야, 대물 잡았습니다, 대물. 야, 끌고 가는 입질이었는데 정말 노란 황바가 나왔네요. 배가 빵빵하니 이 녀석들도 이제 그 산란기가 다 다가왔어요. 하, 순간 놀랐는데 아쉽네요. 자, 저 뭐지? 올라온다, 올라온다. 우씨. 두 번째 황바가 나왔습니다. 아, 지렁이 미끼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해본다면 이런 거 잡아내면 붕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기회 시간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새벽 3시 이후에 입질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알람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엄청난 놈 걸렸었습니다. 다행히 바늘은 살아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잉어인 것 같아요. 와. 이야, 드디어 붕어 만났습니다. 야, 이 녀석은 멀척이 될까요? 아. 이야, 턱걸이 월척급 때는 아주 찔러 아주 멋지게 올린 월척붕어입니다.
아침에 첫수 나왔습니다. 9치급 붕어인데요. 솔직히 심심해서 잠시 핸드폰을 봤는데 고개를 돌린 순간 찌가 막 덩덩덩덩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야, 활발하게 입질을 내주네요. 자, 좋습니다. 아침 시간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반입니다. 기상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고 예보상 지금 이제 1시간 뒤면 비가 내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꼬박 밤을 샜는데 단 2수의 붕어를 만날 수 있었고요. 전날까지는 아주 폭발적으로 입질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분들이 정말 재밌게 낚시를 하셨다는데, 자, 오늘은 이쪽 라인 전부 다 전멸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제가 두 마리라도 봤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저는 이만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좋은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녀석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자, 어제는 참 가득 찼던 곳인데요. 지금 새벽에 저와 저처럼 5시부터 대를 걷고 다들 철수하셨어요. 와, 역시 아침에 기상 예보를 계속 확인했던 게 두세 시간 동안 집중호우가 잡혀 있는데요.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막판 스퍼트 짜릿하네요.